네. 무속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나비효과? 호랑나비! 뭐든지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하면 뭐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노력하면서 뭐가 부족해. 거기에 이제 부적을 써달라고 해서 부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서 좀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줘서 그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하는 거. 어?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 내가 오늘 구세했으니까 나는 내일부터 부자 될 거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구태서 내가 원하는 거 소망할 수 있어 내일이면 그럼 나는 가부 달러빛이라도 돼. 얼마짜리 굿이라도 한다니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나머지 거에 모자라는 기운들 본인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모자라는 기운을 채워주는 것들이에요. 부적이나 기도나 굿이나.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내가 일상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의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의존도가 100%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구슬에서 모자라는 거를 채워줬을 적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사람들이 뭐 90%까지는 왔어. 나머지 건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결정타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제자로서 봤을 때 아 이게 부족해. 그랬을 때 부적을 쓰시면 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 해서 서포트하는 역할로 해서 부적이 내려가는 거지 부적을 썼기 때문에 모든 게 100%가 다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모자라는 기운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 나라님도 마찬가지고 사주팔자 이렇게 네 기둥이 있잖아요. 생명월시까지. 근데 거기엔 다 부족한 게 있고 뭐가 껴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약간 미묘한 차이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실패를 맛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깨우치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서 그 모자라는 거를 채운다니까? 근데 이런 걸 많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맹목적이에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난 100%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져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구슬하면서. 그래서 제갓집도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왜냐면 정성이 50%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퍼즐 맞춰듯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이 잘 진정이 돼 있어야지 네. 그 조그마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조그마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큰 결과를 받기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죠. 똑똑한 것 같아요. 많이 똑똑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바꿔 서두를 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네. 모든 거에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치는. 근데 그 역할을 바꿔, 결론문만 생각해. 네. 자기가 과정을 어떻게 했냐를 생각질 않아요. 네. 우리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제갓집도 마음에 좀, 우리 받는 우리도 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제갓집도 마음에 준비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목적은 싹 빼고, 내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덕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지극정성하고,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해도 그 바위를 깨트린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급해. 행위에 불과하게끔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결과를 볼 수 있게끔 비를 시간도 안 줘요. 응? 나는 구태잖아.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우리 무속적으로 놓고 아까 제가 나비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론 쪽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성부를 못 봤어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이러고 왜 이래요?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부터 털어내셔야 된다. 내가 이걸 해서 이만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조상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가와 만서성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작은 사회야 집안이. 거기부터 편하고 순차적으로 가는 법인데 여기는 개판이어도 밖에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부술했다고 하면 가정의 평화 그 다음에 건강 금전이 끝이에요. 성불 내는 과정이. 그런 것들을 모르시니까 중요한 건 내 욕심만 채우자고 들어서 구슬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지 말아야 돼. 못 기다리면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굿해서 100%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 모자른 기운을 서포트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못하세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제자들. 너무 급하신 것 때문에. 응? 선생님, 이제 신령님과. 뭐 내가 신이야? 네, 아니야. 예를 들면은 제가 부담 선생님들과 연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작은 기운을 통해서 큰 결과를 받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그 작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나의 준비가 첫 번째인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이제 큰 결과로 하는 게 부족신앙. 결론은 부족신앙은 나의 효과다.